예배를 시작합니다. 친구들 안녕하세요. 와, 우리 친구들 메리 크리스마스. 와, 오늘은요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는 성탄 주일이에요. 우리 친구들 모두 모두 모여서 우리 함께 기도드리고 예수님의 생일을 마음껏 축하드리러 떠나볼까요? 기도하겠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베이비워십 친구들이랑 같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드리고 사랑을 마음껏 전해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베이비워십 친구들 환영합니다. 우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합니다. 친구들 안녕. 안녕. 와, 베이비워십 친구들. 베이비워십 친구들 너무너무 반가워요.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정말 정말 환영합니다.
주님을 따라서 다 같이 왼쪽으로 가볼 거예요. 모두 모두 준비하고 하나, 둘, 셋. 주님 따라 왼쪽으로, 왼쪽으로, 제가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다 같이 ju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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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mp in the river, ju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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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erybody 따라 왼쪽으로, 왼쪽으로, 제가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다 같이 ju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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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mp in the river, ju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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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erybody 따라 왼쪽으로, 왼쪽으로, 제가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다 같이 ju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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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mp in the river, ju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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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mp. Deep right down to deep right down to you. Deep right down to deep right down to you. We cry out to we cry out to you, Jesus. Deep right down to deep right down to you. Deep right down to deep right down to you. We cry out to we cry out to you, Jesus. 베이비어시 친구들, 우리들의 영웅 슈퍼히어로 예수님을 만날 거예요. 우리 모두 모두 일어나서 선생님이랑 점프점프 해볼까요? 헤이! 점프! 하나, 둘, 셋, 넷! 밝은 태양빛 주시며 와우! 밤하늘의 달을 만드신 주 우리에게 빛난 별 주셨죠. 박수! 신난다! 신난다! 유후!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친구들, 선생님이랑 같이 기도할게요. 믿음, 소망, 사랑.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다가오는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기쁜 날이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도 알게 해주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건강하게 지켜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에요. 주님, 우리의 마음과 사랑을 받아주세요. 기도할게요. 예쁘게 앉아서 믿음, 소망, 사랑.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생일을 맞아서 우리 친구들이 더욱더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이곳에 모여 앉아 있습니다. 우리 베이비어시 친구들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아이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이 더욱더 감사한 마음을 담아 주님께 예물 드립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친구들, 우리 친구들 정말 멋지게 예배 잘 드렸어요. 우리 아기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며 언제나 하나님께 즐겁게 예배드리는 베이비어십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할게요. 친구들, 이제 선생님이랑 같이 12월의 암송 말씀을 해볼게요. 준비됐나요? 자, 준비 시작! 12월의 암송 말씀.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디모데 후서 3장 15절 말씀. 아멘. 친구들, 와, 우리 친구들 12월의 암송 말씀도 정말 멋지게 잘 해주었어요. 우리 친구들 12월의 암송 말씀 매일매일 엄마와 아빠랑 집에서 암송해보아요. 우리 베이비어시 친구들 최고! 친구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 이야기로 들어가 볼 시간이에요. 우리 친구들 모두 준비되었나요? 네, 좋아요. 오늘 선생님이 들려드릴 하나님의 말씀 속 이야기는 바로 아기 예수님을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해요 라는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속 이야기로 들어가 볼까요? 해나와 해찬이가 서로 자랑을 하고 있어요. 해나와 해찬이는 무슨 자랑을 하고 있을까요? 해찬아, 이거 봐라. 나 크리스마스 선물 받았다. 해나야, 내게도 그지? 아마 엄청 큰 로봇이 들어있을 것 같아. 아, 해나와 해찬이는 크리스마스 선물을 자랑하고 있었군요. 산타 할아버지가 어린이집에서 나누어준 선물이에요. 평소에 해나와 해찬이가 가지고 싶었던 선물을 받았어요. 크리스마스에 선물을 받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일까요? 다 같이 머리에 손을 대고 생각해보아요. 사랑하는 베이비어십 친구들, 크리스마스 하면 생각나는 것들을 말해보기로 해요. 선물! 산타 할아버지요! 크리스마스 트리! 아기 예수님이요! 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만 골라볼까요? 아기 예수님이요! 딩동댕! 맞았어요. 말구유에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이에요. 환하게 웃고 계시는 예수님 얼굴 좀 보세요. 아우, 귀여워. 그런데 예수님은 왜 아기로 태어나셨을까요? 힘이 센 어른이나 왕으로 태어나실 수도 있었는데 말이에요. 정말 궁금하네요.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배워보기로 해요. 하나님은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도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을 무척 많이 사랑하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절대로 따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어요. 그래서 그의 후손인 모든 사람은 죄인이 되었어요. 죄인이 된 사람들은 이제 죄 때문에 죽게 되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들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기로 하셨어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영원히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이렇게 고마우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아기로 태어나신 날, 그날이 바로 크리스마스예요. 그래서 크리스마스의 가장 중요한 분이 바로 아기 예수님인 거예요. 생각해보니 크리스마스에 선물을 받아야 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네요. 이렇게 고마우신 예수님의 생신날에 우리는 무엇을 해드리면 좋을까요? 맞아요. 헌금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감사한 마음도 드릴 수 있어요. 우리 함께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해요. 무엇보다 중요한 일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믿는 일이에요. 우리 베이비워십 친구들 모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해요. 메리 크리스마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하나님. 와, 우리 친구들! 말씀 속 이야기 잘 들어보았나요? 네, 우리 함께 아기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드리고 예수님께 감사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보아요. 선생님이랑 같이 기도할게요. 믿음, 소망, 사랑.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친구들과 함께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드리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와, 우리 친구들! 성탄주일을 맞아서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소포를 하나씩 보냈는데 모두 받았나요? 그 소포 속에는 우리 친구들 성탄절을 축하하는 성탄 선물과 그리고 조금 있으면 우리 오감 활동을 할 거예요. 즐거운 오감 활동을 할 수 있는 오감 활동 키트가 들어있어요. 아 참! 그리고 또 곧 있으면 4살 베이비워십 친구들이 베이비워십을 졸업하고 키즈워십으로 올라가게 되지요. 그래서 졸업을 하는 친구들에게는 졸업 선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모두 소포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우리 즐거운 오감활동 시간으로 넘어가 볼까요? 아참! 우리 친구들! 졸업 예배는 다음 주에 있을 거예요. 우리 모두 같이 다음 예배도 함께 오셔서 졸업하는 베이비워십 친구들을 같이 축하해 주어요. 오감놀이 시간에 오감활동을 하고 오감활동 인증샷을 밴드에 올려주세요.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쁜 성탄 주일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랑 같이 재미있는 놀이를 해볼 건데 어떤 건지 궁금하죠? 친구들 같이 진행해 볼게요. 고고! 친구들이 받은 빵가루를 이렇게 큰 볼에 한번 부어볼까요?
다리를 부르면 소리도 나고 만져보면 거칠거칠 느낌이 나요. 우와, 거칠거칠하다. 이 빵가루의 냄새를 한번 맡아볼까요? 빵 냄새가 나요. 식빵 냄새 같기도 하고 맛있는 빵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느낌은 아주아주 거칠거칠해요. 친구들 쪼물쪼물 해볼까요? 우와, 느낌이 거칠거칠해. 그런데 이 빵가루에 물을 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선생님이 먼저 구워볼게요. 오! 오! 빵가루가 촉촉해지고 있어요. 오! 빵가루가 이렇게 뭉쳐지고 있네. 선생님이 물을 더 구워보겠습니다. 우와, 가루였던 빵가루가 뭉쳐지고 있어요. 와, 친구들도 하고 있나요? 빵가루가 이렇게 이렇게 찐득찐득해지고 있어요. 빵 냄새가 더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맡아볼까요? 빵 냄새가 더 진해졌어요. 빵가루에 물을 부었더니 밀가루처럼 이렇게 큰 반죽이 되었어요. 우와, 빵가루의 반죽이 잘 되고 있어요. 친구들 엄마랑 같이 하고 있어요. 선생님은 빵가루의 가루가 이렇게 한 덩이가 되었어요. 한 덩이의 빵가루가 되더니 이렇게 찐득찐득하고 말랑말랑하고 또 어떤 느낌이지? 부드럽고 거칠지 않고 쫄깃쫄깃한 느낌이 되었어요. 친구들 이렇게 만져보고 있나요? 느낌이 좋아요. 냄새도 좋아요. 와, 친구들과 같이 하면 더 좋을 텐데 이렇게 선생님 혼자 하고 있어서 아쉽지만 친구들도 집에서 이거 하고 있지요. 자, 꾹꾹 눌러주세요. 와, 자, 선생님은 어느 정도 눌렀더니 모양이 돼서 빵가루를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볼게요. 조금 떼서 동글동글동글 와, 동그라미가 됐어요. 무슨 모양을 만들어볼까? 반듯반듯 네모를 만들어볼까요? 선생님은 반듯반듯 네모를 만들어볼게요. 반듯 네모도 완성. 이제 어떤 모양을 만들지? 어떤 모양을 만들까? 뾰족뾰족 네모를 만들어 볼까요? 선생님은 뾰족뾰족 네모, 네모도 완성. 와, 동그라미, 네모, 네모. 다음은 어떤 모양을 만들어 볼까요? 선생님이 하트를 만들 수 있을까요? 하트 모양을 만들어 볼게요. 자, 하트는 조금 어려워요. 선생님이 하트는 조금 어려운데 그래도 만들어 볼게요. 하트 모양 비슷한 모양이 완성이 됐어요. 자, 선생님이 이것을 내려놓고 이번에는 선생님이 또 다른 도구를 친구들이 놀 수 있게 보내줬지요. 이렇게 꼭꼭꼭꼭 눌리면 선생님이 받은 모양은 눈사람 모양과 산타클로스 할아버지네요. 선생님이 산타클로스 할아버지를 한번 찍어볼까요?
있고, 오? 산타부의 할아버지가 됐어요. 이번에는 무슨 사람 모양을 찍어볼까요? 동글동글하게 펴서 쭉쭉 펴주세요. 쭉쭉쭉쭉쭉쭉. 자, 눈사람 모양을 찍어보겠습니다. 꾹. 와, 눈사람 모양이 됐어요. 예쁘다. 선생님이 이렇게 찍은 모양을 다시 뭉치면 눈사람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다시 또 찍을 수 있어요. 해볼까요? 꾹꾹꾹꾹꾹꾹 쭉쭉쭉쭉 펴서 눈사람 나와라. 이야, 예쁜 눈사람이 됐고, 산타클로스 할아버지도 다시 해볼게요. 자, 슉슉슉슉 꾹꾹꾹꾹꾹 눌러서 산타 할아버지. 와, 멋진 산타 할아버지가 완성이 됐어요. 친구들도 재밌게 하고 있나요? 친구들의 모양은 어떤 모양일지 선생님이 너무너무 궁금해요. 다시 또 없어졌어요. 자, 옆에 이렇게 가루들이 많이 떨어졌네요. 친구들은 비닐이나 식탁이나 상 위에서 이렇게 해야지 엄마가 조금 청소를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선생님은 만들어 놓은 거를 다시 뭉쳤어요. 이제 뭘 만들어 볼까? 오늘 무슨 주일이라 그랬지? 예수님의 생일이 다가오는 성탄 주일이에요. 친구들, 생일에는 친구들 어떤 것을 먹나요? 케이크! 맞아요. 선생님도 케이크를 아주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가 케이크를 만들 수는 없지만 케이크처럼 한번 해볼까요? 이 종이컵을 받았나요? 이 종이컵에 자, 뭉쳐진 반죽을 그냥 넣어볼까요? 자, 찢어서 넣어도 되고, 한 번에 넣어도 되고, 선생님은 이렇게, 자, 이렇게 넣었어요. 컵케이크 같긴 한데 뭔가 아쉬워요. 어떤 게 있어야지 진짜 케이크처럼 보일까? 그래요, 맞아요. 와, 빨간색 조를 꽂았어요. 와, 진짜 생일 케이크 같아요. 진짜 친구들, 그러면 촛불을 한번 불어볼까요?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촛불 불기예요. 그런데 성냥은 아주 아주 위험해요. 그렇기 때문에 옆에 있는 엄마나 아빠 해주세요 하고 친구들은 멀리 떨어져 있어요. 자, 선생님도 해보겠습니다. 불이 붙었어요. 촛불에 붙여볼게요. 붙어라. 네, 붙었습니다. 와, 선생님이 이제 생일 축하 노래를 불 거예요. 자, 선생님이 불 동안 친구들도 같이 노래 불러볼게요.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촛불놀이도 선생님과 해봤고, 우리 너무너무 사랑하는 예수님의 생일 케이크도 같이 불어봤어요. 친구들, 어땠나요? 오늘 재밌었나요? 이렇게 선생님과 케이크도 만들고 동글동글 밀가루 반죽도 해봤는데, 다음번에는 선생님과 또 즐거운 놀이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친구들, 오늘 하루도 즐거웠고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 오늘도 우리 친구들이랑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정말 정말 행복했어요. 우리 오늘도 하루 종일 함께 찬양을 부르면서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드려요. 그렇다면 이 모든 예배 말씀을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음 시간에 또 만나.